이런 정리가 템스타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래퍼 겸 프로듀서 지플래시라 합니다. 음악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지 2년이라는 짧은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음원을 내고 데뷔를 하고 이런 화보까지 찍을 수 있다는 것에 정말 신기하고 또 네, 감사한 마음이에요. 뒤에 붙는 플랫은 음악에서 음이 반음 내려갈 때 붙이는 기호를 뜻하고요. 그리고 앞에 붙는 G는 알파벳에서 Z라는 알파벳을 따와서 쓴 건데 이제 음악에서 코드를 표기할 때 A부터 G까지밖에 알파벳을 쓰지 않아요. 근데 G플랫은 음악에서 말 그대로 그냥 없는 코드예요. 그냥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그런 뜻을 비슷하게 빌려와서 세상에 없는 음악이라는 네,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잡지에서만 보던 모델들이 입는 옷들을 직접 입고 이제 포즈 취하면서 이렇게 촬영을 해보니까 화면에 나오는 제 모습도 되게 익숙하지 않고 막 되게 전 되게 어색했는데 네, 스태프분들이 다 잘 해주시고 분위기도 좋게 만들어주셔서 네, 되게 재밌게 촬영한 것 같아요. 일단 물론 제가 랩을 하는 부분도 되게 킬링 파트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이제 2절 도입부에 분위기가 피아노 깔리면서 약간 좀 잔잔해지면서 네, 혼담 씨 파트 들어오는 그 부분도 전 되게 매력 있는 파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전 디자이너라는 곡에서 그 파트를 제일 좋아해요.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일단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해요. 자거나 그냥 정말 아무 생각이 들지 않는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네 거의 그러는 편이에요. 학교에서 애들이랑 같이 있을 때는 축구나 그런 운동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2020년 거의 끝날 때쯤에 지플렛이란 아티스트로 이렇게 소개가 되었다면 네 이제 2021년은 그 소개된 아티스트 지플렛이란 사람의 네, 색깔과 음악성을 좀 더 보여드리는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텐스타 1월호에 나오는 지플렛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